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상담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꿈과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파트너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꿈과 목표 설정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결단을 해야 되겠죠. 또 모든 일은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꿈과 목표 설정을 하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치킨집을 열었어. 나는 치킨집을 3년 안에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이 나오는 치킨집으로 만들겠다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결단,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1,000장씩 전단지를 돌리겠다, 뭐 이벤트를 어떻게 하겠다, 하루에 몇 시간 치킨을 튀기겠다, 뭐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겠죠. 다이어트, 나는 올해 안에 50kg대를 찍겠다, 10kg를 감량하겠다. 이게 만약에 목표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식사를 어떻게 하겠다,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결단이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모든 일은 꿈과 목표 설정이 있고 거기에 맞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벌고 싶은 사람과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과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의 결단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지켜봐요. 왜저 사람은 출근을 안 할까? 왜저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할까? 근데 왜를 붙이지 않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담을 하면서 사장님은 얼마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먼저. 그런데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해.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싶어요. 그럼 제가 기간을 물어봐요. 얼마 안 해요? 그럼 1년 안에, 3년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년 안에 200만 원 벌고 싶다 그러는데 센터에 안 나와. 그럼 저는 정확히 말씀드려요. 사장님, 이렇게 일하시면 1년 안에 200만 원못 만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제가 판매사 팀장 시절에는 뭐 시스템이 안 나와도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수년간 애터미 사업을 해보면서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시스템 없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가끔 있어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 좌우에 사람이 잘 나와서.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저는 제 선하에서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었고,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신 분도 시스템이 안 나오면 결국 떨어지는 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주실 때도, 사장님,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하세요가 아니라, 각자의 목표대로, 아, 저는요, 7만 원만 받아도 좋은데요, 이런 사람한테 맨날 맨날 출근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각자의 꿈과 목표대로,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상담인데, 상담을 자꾸 피해.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사업할 마음이 없구나. 센터에 맨날 안 나와. 자기네 애터미 하고 싶은 센터에 안 나와. 저는, 아, 저 사람은 목표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 본인은 아닐지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고, 스폰서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사실 스폰서님이랑 상담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스폰서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맥스웰 리더십에서 읽은 글 중에, 현명한 리더라면 부족한 스폰서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한 리더도 맞추는 사람, 맞추는 중간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좀 능력이 없고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집 나가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스폰서하고 조화롭게 맞추면 살수 있을까? 나의 스폰서의 장점은 무엇일까?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쓰면 될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상담이 잘안 되는 스폰서님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각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계세요. 그래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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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상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리더스, 로열 리더스까지 찾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본부장님한테 상담하는 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어떻게 본부장님 바쁘신데 이러면서. 근데 간절한 분들은요 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만큼, 답답하면은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죠.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은 제품에 대한 뭐 AS 정도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상담은 파트너와 스폰서와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파트너와 해야 되는 상담, 스폰서와 해야 되는 상담이 달라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스폰서의 입장에서도 파트너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스폰서의 입장에서 파트너와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스폰서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시면서
좋은 스폰서님들하고 상담 많이 해보면서 상담의 스킬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제 파트너들 중에서도 스폰서하고 상담을 잘 안 하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본인 마음대로 상담을 또 해줘요, 파트너들한테. 왜냐면 본인이 스폰서하고 상담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파트너들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그 조직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내 조직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상담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담은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나 회원가입 시키고 애터미 같이 가자 그래서 와봤는데 그 사람은 나는 맨날 출근하는데 우리 스폰서는 맨날 출근 안 해. 그럼 그분하고 상담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본인이 가본 데까지밖에 알 수 없어요. 내가 오토판매사인데 내 스폰서는 오토판매사가 아니야. 상담해도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담은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완벽하게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와 상담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와야 되고 시스템도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스폰서, 경험이 많은 스폰서,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여러분들이 상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고요. 시스템에 완벽하게 올인하지 못하는 스폰서는요, 아직 스폰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폰서라고 하면 정확하게 나에게 스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보다 애터미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스폰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스폰서가 있어도 아직 완벽한 올인 상태가 아니라면 상담을 해도 얻을 게 없거나 혹은 잘못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부러 잘못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그분들도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지만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사업자 모습을 갖춘 분들과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누구와 상담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들 꿈이 태권도 선수인데 우리 아이가 진짜 태권도 선수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해. 그러면 적어도 태권도 선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태권도 선수가 꿈인데 태권도 선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애터미도 성공하고 싶다면 적어도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지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회원가입만 띡 등록시켜놓고 시스템에 안 들어오고 물건도 안 쓰는 사람한테 상담하면 오히려 완전 잘못된 길로 가르쳐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파트너의 파트너가 나와도 어떤 사람은 시스템에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시스템에 안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폰서 집에 가서요, 스폰서님이 몇 터미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스폰서님 집에 청정기도 있나? 화장실에 갔더니 애터미 말고 다른 샴푸가 있어. 아직 저는 그런 분들은 애터미 사업자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애터미 제품이 400여 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라면 100터미 이상은 기본 아닌가요? 그래도 25%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애터미 걸 안 들고 가도 그 집에 가면 모든 게 해결할 정도로 애터미 물건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정말 100터미 이상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애용하고 있지 않은 스폰서 역시 스폰서 아니에요. 시스템에는 나오는데 애용은 안 해. 스폰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설명 제대로 해주실 수가 없고 안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좋은 스폰서와 많이 상담을 해봐야 나중에 내가 잘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는 현장에서 뛰는 게 전부예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맨날 사무실에 앉아있어. 일 안 됩니다. 샤롯로즈 마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오토다이아가 아니라면 현장 뛰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게 바쁜 이유가 뭐냐면은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파트너가 있죠. 그럼 현장을 뛰면서도 적어도 다이아몬드 마스터라면 4명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2명 이상이 있겠죠. 4명의 파트너를 끌고 가야 할 리더십과 책임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스폰서와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샤롯로즈 마스터가 되면 내가 스스로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를 경우, 내가 스스로 제대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모를 경우 당연히 스폰서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 미팅에 있는 국장님들 중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뭐가 잘 안 돼서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한 3년 정도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한테. 저는 이제 뭔가를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스폰서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희 엄마 유성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기보다 서로 상담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과 총장님이 경험한 것들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가 모르는 걸 아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상담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몇 번의 점검을 거쳐서 이런 부분은 내가 상담 안 해도 알겠다. 왜냐면 물어봤는데 대답을 여러 번 들은 거는 답을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게 쌓여가면서 상담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초반에 여러분들이 2, 3년 정도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스폰서 입장이라면 파트너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내가 잘 몰라. 그럼 아는 척하면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위에 스폰서랑 상담해 볼게요. 아니면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근데 두 분이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보다 위에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 스폰서와 상담을 할 때 주의사항, 그분의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상위 스폰서와 상담을 안 하고 있다면 그분도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생각보다 자기 생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는 줄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은 괜찮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걸 맞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중에 잘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나도 상담을 받는 거고요. 강의하고 후원 다니고 상담을 해주면서 점점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일즈 때는 열심히 현장일만 하다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서는 현장일도 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서 일이 점점 벅차올라. 벅차오르다가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면 더 벅차올라요. 이제 내 밑에 스스로 자장격지할 리더들이 정말 많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웬만하면 현장 경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오늘 회원가입 시키신 분은 제가 이제 그 아울렛에 갔다가 회원가입을 시켰는데 거기에 저희 또 다른 분 회원이 있어서 당연히 그 라인으로 가입을 시켜줬죠. 뭐 지금 저는 무조건 뎁스 라인에 회원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많다 보니까 연결된 여 있는 파트너들 밑으로 이렇게 가입을 여기저기 그냥 시켜줘요. 여기저기 내 인맥 같은 경우는 원래 가던 뎁스라인으로 시켜야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기회가 된다면 현장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도 상담을 위해서 현장 경험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전단지 돌리면서 이렇게 다니진 않아요. 물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하는 거죠. 애터미 전달하는 거고. 본부장이 되고 나면은요 소비자를 만나고 컨택하는 일은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일부러 줄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파트너들이 생기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창 스타마스터가 되고 나서는 그런 얘기 막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하루 24시간으로는 이걸 커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일에 경중하를 찾아가지고 이제 중한 일부터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선택적 후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상담하는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그런데 본부장이 됐는데 내가 본부장이 될 때까지 상담을 많이 안 해봤어. 스폰서하고. 그러면 파트너들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못 해줄 가능성이 크고 틀린 상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갖고 오는 상담거리에 맞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세일즈, 다이아, 샤론 때 상담을 많이 안 해보면 본인들이 상담을 해주기가 힘들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런데 잘 상담을 해주기 힘들 때 아는 척하기보다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멋진 리더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스타마스터이긴 하지만 스타마스터까지 오는 과정에서 경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주는 게 더 멋진 사람 아닐까요? 저는 많은 경험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제 파트너들 중에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저거는 아닌 것도 같은데 막 확실하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그럴 때 조금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 주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된 안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상담해 줄 때 제 경험은 이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상담을 해보시는 분들은, 요런 경우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결과 잘안 나온다면 그때 다시 저랑 상담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상담하고 행동하고 피드백, 상담하고 행동하고 피드백,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스폰서가 상담을 해줬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만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잘못 상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머리 아프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머리 아프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머리 아프고 힘들지 않아. 아우, 내가 얘기하는 게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폰서랑 사이가 좋으면, 이제 내가 본부장이 돼서라도 스폰서랑 사이가 좋으면 그때라도 배우면 되는데, 만약에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으면은 더 이상 성장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세일즈도 빨리 되고 혼자서 다이아 샤론 가고 이제 머리 커져가서 스폰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으세요. 근데 결국 그분들도 본부장 되고 로얄 가려고 하고 조직이 커지면 100%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랑 아무리 사이 안 좋아도요, 스폰서가 정말 못 살게 굴어도요, 스폰서랑 기본적인 관계 유지는 하시고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너무너무 상황을 악화시켜 놓으면 소통을 하고 싶을 때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스폰서 파트너하고 상황은 악화시키지 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스폰서 입장이라면 막 나한테 달려들고 욕하고 이런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나중에 그 파트너가 깨닫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여지를 주세요. 너무 무자르듯이 뚝 자르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서로 지켜가면서 안 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만 웃고 뭐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도 그게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몇년 후에 깨지는 관계도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으면은 스폰서한테 이제 배우기가 힘들고 그럼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끔 스폰서 미팅에 이렇게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스폰서님이 미팅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내 미팅보단 스폰서님 미팅에 일단 참석하는 게 우선이고요. 근데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 월화수목금토일 미팅을 다 해버리면 파트너가 파트너 미팅을 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스폰서님들도 스폰서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그리고 그외 시간에 또 파트너들이 미팅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스폰서님이 미팅하는 시간에는 스폰서 미팅에 맞추는 게 맞고, 여러분들 미팅은 그외 시간에.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본사 스케줄이 나오면 본사 스케줄 기본으로 잡고 그외 시간에 센터 스케줄을 잡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상위 스폰서님 미팅이 있다면 그 스폰서님이,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내 사나 다 들어와, 여긴 내 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미팅이야 라고 했으면 그 미팅에 먼저 참석하는 게 우선이에요. 스폰서님 스케줄 물어보고 스폰서님 미팅을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미팅을 넣으면서 그렇게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업라인 스폰서가 미팅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고 따로 미팅을 주관하는 거 효율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봤을 때도 저 업라인 스폰서 미팅에 왜 우리는 참석 안 하지? 사이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스폰서님이 주관해 주는 미팅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그 미팅에 들어가고, 만약에 그 미팅이 약간 내용이 좀 별로였어, 그래도 피드백을 잘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항상 피드백을 잘해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나라고 모두 내 파트너 아니에요. 내 사나라고 다내 파트너 아니에요. 책임감은 물론 좋은데, 여러분들 파트너, 제가 이제 왜 모든 스폰서하고 관계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십인십색 다 색깔이 다른데 내가 십인십색을 다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컨트롤하기 힘든 파트너 같은 경우는 스폰서님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남편하고 더, 저는 남편이랑 부부 사업자니까 저보다 남편하고 좀더잘 맞는 파트너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많으면 좋아요. 각자 자기 색깔에 맞는 파트너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책임감도 물론 좋은데, 여러분들 파트너라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관리할 수 없거든요. 나보다 내 스폰서한테 붙이는 게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보다 스케일이 큰 파트너가 나올수록,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든 파트너, 온팽이라고 하죠. 그런 파트너가 나올 경우에는요, 스케일이 큰 스폰서한테 붙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보고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보고 그 사람이 사업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보다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더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세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이제 가끔 푸념하시는 분들 상담하자 그러면. 근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면 듣기 싫거든요. 처음엔 들어드리죠, 웬만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오너예요. 그래서 푸념보다는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나의 이야기, 사업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냥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스폰서님들에게 상담하러 가서도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저는 제 목표가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감정 싹 빼고 그렇게 사업적인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담은 본인의 감정을 다 털어놓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초창기에는 에이전트 시절, 판매사 시절에는 내가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점 리더로서 성장을 하면서 그런 걸, 나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다운 상담을 잘못하면 푸념하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문제, 특히 개인적인 가정사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고, 조언은 얻을 수 있지만 하소연은 하지 마세요. 스폰서가 어차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이제 하소연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만 속 시원하지 뒤돌아서고 나면은 또 답답하거든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건 별개, 나는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구멍을 메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의 어떤 빈틈을 메워주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폰서 입장의 상담은 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문제와 답을 모두 갖고 오는 파트너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들어주세요. 본인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스폰서한테 보통 확인받으려고 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말려도 해요. 저도 이제 제 밑에 있는 팀장님이, 본인 밑에 있는 파트너님이 상담을 하는데, 아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꾸 한다고 해서 본인이 못하게 했대.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그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그 밑에 있는 분하고 하면서, 사장님 이거 하시고 싶으시죠? 하세요.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하시고 싶으니까 후회 없어요? 그럼 하세요.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려도 하는 건 하게 시키세요. 해봐야 알아. 본인이. 해보고 느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건 꼭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해보고 나서 이게 아니네, 맞네, 이렇게 방향 잡아가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맞는 방법일 수도 있다니까요. 해봐야 알고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상담은 A코어 리스트, 인생 시나리오, 일지, 매출 체크, 계보도,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게 가장 바람직. 여러분들이 적어도 상담을 하고 싶으면 일지나 인생 시나리오, A코어 리스트, 매출 체크한 거 딱 준비해서 계보도 그려가지고 스폰서님 상담할 거 있습니다 펼쳐놓고 그거 가지고 상담해야 비즈니스 상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폰서와의 상담은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는 길도 물어가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더 빠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더 다른 방향으로 더 느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폰서랑 상담을 하면서 빠른 길을 찾아가시고, 똑같은 상담도 국장님, 본부장님, 총장님하고 다 해봐요.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답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답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상담이 가장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잘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 파트너들이 방향을 잘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총장님이라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면 또 상담이 잘 안 돼요. 내가 매일매일 국장님하고만 상담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처음으로 2년 만에 총장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 그럼 총장님이 제대로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해줘요. 제가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한 3년쯤 됐을 때 저도 총장님, 그 위에 총장님, 크라운님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이더구, 그때 당시는 이더구 크라운 마스터님이셨어요.
제 위에는 스폰서 다섯 분하고 상담을 하고 답이 안 나와서 이더구, 지금은 임페리얼 마스터님이시죠?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제 말을 몇 시간 동안 듣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내 계보도도 몰라. 내가 어떤 애인지 몰라. 어떻게 사업하는지도 몰라.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강의할 때몇번본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제대로 못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어떤 디테일한 상담을 해주기보단, 일하는 거 맨날 맨날 보고해, 답 없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답이 오든 말든 카톡으로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계속 보내드렸었어요. 그럼 한 열흘에 한번 이모티콘 오거나 이랬는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음에 상담할 일이 생겼을 때는 상담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면 상담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상황을 잘 모르는 분한테는 들어주는 거는 하는데, 이렇게 어떤 답을 내려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 분들한테, 저한테 평소에도 자주 상담을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상담 요청할 때그 부분을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지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보여드리고, 어떻게 계보도 매출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상담은 의사한테 진단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서 아 몰라요, 아파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처방을 해요. 그런데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진단도 해보고 문진도 해보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담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해서 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더 디테일한 상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질 높은, 질 좋은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1년, 2년, 3년 꾸준한 관계를 맺어 가셔야 나중에는 척 보면 척 답이 나오는 그런 상담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성공의 8단계 마지막 과정 복제인데요. 우리가 이 성공의 8단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결론은 바로 이 복제 때문이에요. 내가 1번에서 7번까지 잘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잘 해야 잘 복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말로 복제시 키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현장에서 뛰는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경험만큼 실전 경험을 얘기해주는 강의가 가장 진정성 있는 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조금은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더 바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제가 항상 아침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생명의 삶 보고 스트레칭해요. 운동 찬양 틀어놓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저는 아침 대신 애플페놀이랑 에비주스 먹고, 아이들 아침 먹는 동안 저는 찬양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항상 저는 그걸 보여줘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우리 엄마는 부지런한 사람,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보고 아침 항상 차려주고, 그리고 이쁘게 화장해서 출근을 해.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이미지로 밝힐지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파트너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내가 몸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게 최고의 복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내 좌우에 두명두명 나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저는. 거기에 네 라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성공의 8단계, 정말 모든 성공자분들이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이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초대가 잘안 되는 분은 명단이 없는 거고요. 명단이 없으면 또 초대가 안 되는 거고, 초대는 많이 했는데 매출이 안 뜬다라는 건 소비자가 없는 거고, 그 소리는 후속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많은데 사업자가 안 나온다. 이거는 STP, 사업 설명 안한 거예요. 비전 제시를 안한 거. 그러니까 이 성공의 8단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요.
이 중에 내가 못하는 부분에 따라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세요. 사업에 대한 점검은 성공의 8단계 순서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자한테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성공의 8단계 순서를 돌이켜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나의 행동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 A코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 A코어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동그라미를 늘려가다 보면 성공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정이 먼저예요. A코어 리스트가 측정이죠. 측정이 해서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 안 되는 부분을 관리할 수 있고 관리를 하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A코어 리스트가 중요하다라고요. 많은 파트너분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열심히 했는데? 증거가 없어. A코어 리스트 체크해보면 알아요. 열심히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열심히라는 기준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하루 종일 하면서 저 열심히 안 했어 더 해야 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런데 저 진짜 열심히 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도 정보가 있어야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A코어 리스트를 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데이터를 갖고 가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상담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A코어 리스트만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사업을 진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행동한 거 체크하고 스스로 측정해서 이거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A코어 리스트 8가지는요. 60년간 네트워크 역사에서 성공자들이 했던 습관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모든 성공자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따라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 15분. 이제 이더그 임페리얼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추천을 하셨는데 저는 성경을 추천하니까 여러분들 읽고 싶은 거 읽으세요.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독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성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추천드립니다. 그거 다 읽으신 분들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나 아니면 나폴레온 힐의 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나 리더십에 관한 태도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라서 더 비전이 확실하겠죠. 나 자신의 결단을 다지는 일. 요거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도 결단을 하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그런 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VOD 시청 하루에 한 번이라도 VOD 시청하세요. 성공자 강의잖아요. 성공자와 함께 하면서 내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결단을 다시 다지는 거고 또 미팅 참석. 요즘에 줌 미팅도 미팅 참석하는 거예요. 미팅 참석 매일 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품 애용 당연한 거고 몇 텀인지 꼭 제가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달에 15번 이상 STP 사업 설명 하시고요. 성공의 8단계 A코어 사업 설명이 두 가지에 다 있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규한테 사업 설명하기 1시간짜리 사업 설명 아니어도 제가 괜찮다라고 했어요. 애터미 회사는 뭐가 좋고요. 애터미 제품은 뭐가 좋고 저는 애터미를 통해 이런 꿈을 이룰 건데 혹시 사장님 사업 알아볼 생각 있으신가요? 아유 나는 안해 그럼 소비자만 하세요. 일단 체크해놓고 소비자 전달은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될 것. 저희는 요즘에 만 PB 이상 요 만 PB 달성하기를 하면서 만 PB라 꼭 만 PB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 PB 하다 보면 5만 PB도 할 수 있고 10만 PB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을 하는 것.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만 PB씩 하는 분들은 소비자 전달 맨날 맨날 동그라미로 채워나가겠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상담도 A코어 리스트 성공의 8단계 둘 다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스폰서님과 매일 통화하십니까? 스폰서님과 특별히 상담할 게 없어도 통화하세요. 스폰서님 저 오늘 세미나 갔다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스폰서님 저 오늘 미팅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특별한 상담 없으면. 그리고 그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매일 스폰서와 그냥 얘기하면 점검을 하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애로사항 있으면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좀 고민되겠다. 방법이 뭘까? 나도 잘 모르겠네.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 내가 상담을 하면 하고 나면 내 파트너하고도 상담을 해주고,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나서 파트너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파트너랑 상담을 하기 전에 스폰서님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파트너하고도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도 스폰서님들이 알려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제대로 하는 게 신뢰 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 쌓기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더그 임페리얼님은 요거를 미인 대칭으로 정의를 하셨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했는지 비비불 하지 않았는지 체크하라고. 책만 읽고 VOD 보고 미팅 참석만 하고 사업 이제 미팅 참석만 하시면서 사업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책 읽고 VOD 보고 미팅 참석하는 이유는 뭘 위해? STP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STP로 나온 소비자들을 이제 소비자, 사업자를 소비자들과 후속관리로 같이 관리하는 일. 내가 STP 사업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소비자 전달과 후속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상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A코어 리스트는요, 그냥 일기 쓰듯이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체크를 하고 반성을 하고 주무시는 그 일상이 여러분들의 루틴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의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X로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측량이 되어야 관리할 수 있고 관리가 되어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X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개선이겠죠. 정확한 처방전이 나와야 질병이 치료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가끔 가끔 하면 습관이 되지 않아요. 성공 습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A코어는 계속 해주셔야만 하고요. 하루하루 여기에 맞춰서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몸에 배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때쯤 여러분들 통장에 아마 돈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을 통해서 나의 생각부터 바로 잡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A코어 리스트를 실천하는 행동을 실행해보고 이 행동들이 쌓여서 습관을 바꾸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뀔 거고 그 바뀐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유명한 말이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게 꿈과 목표 설정, 인생 시나리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바꾸는 게 성공의 8단계와 A코어 리스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행동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A코어 리스트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바꾸면서 여러분들 습관이 바뀌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생이 바뀔 겁니다. 요거는 지난번 애터미스쿨 과제예요. 책 읽는 걸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추천해드렸고요. 회장님 균형 잡힌 상 강의 듣고 인생샷 써보고 요 전 숙제는 뭐 스피치하고 요런 거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번 숙제가 성공의 8단계 듣고 5년 후에 나의 모습 적어오고 명단작성 해오기 이런 거였잖아요. 오늘의 과제는 이제 성공의 8단계 순서 중에 어느 단계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를 잘 못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A코어 체크리스트 체크하기, 요게 이제 숙제예요. 올해는 반드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코어 리스트를 습관화시켜서 여러분 반드시 오토판매사가 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